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혜와 지식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이 착각하기를 지식을 많이 쌓아가면, 요즘 뭐 지식 쌓아가기가, 인포메이션 얻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가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혜란 인생의 참 가치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지혜의 말씀, 잠언서, 우리 솔로몬, 인생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참 가치. 저희 기억에 저희 이제 딸 아이들, 그 큰 딸 아이와 막내 아이가 7살 차예요. 그래서 큰 딸, 둘째 딸, 얘들은 이제 벌써 한 뭐 10살 정도 된 것 같고 둘째가 이제 8살 돼서 그 돈의 그 밸류를, 지폐의 밸류를 알고 있었지만 막내는 아직 한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3-4살밖에 안 돼서 그 1, 2, 3 카운트는 할 줄 알지만 돈의 밸류는 아직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이제 장난하더라고요, 애들하고. 애가 가지고 있는 20불짜리를 달라 그러면서 이걸 주면 자기네들이 1불짜리 3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1불짜리 3개를 주고, 3개를 받고 20불짜리 주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참 밸류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해에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풍년이어서 그 곡식을 다 걷어들인 후에 쌓을 데가 없어서 있는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은 후에 하는 말이, 이제 내 영혼아 평생 먹고 즐길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저게 다 누구 것이 되겠니?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참 인생의 밸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얻어 누리기를 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신 거 은사동 섹션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에 보면 본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가로놓기가 나옵니다. 펜을 다 꺼내셔서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뭐예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되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누저지 그 노인회에 상록회 갔더니 거기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광고 시간에 거기 리더가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구호제창을 하더라고요. 구호제창, 그러니까 손을 다 드시고 9988234 그러는 거예요. 그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자 그거예요. 구급하고. 그거 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은 좀 우리 곁에 떠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이 난다. 저런 사람은 정말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좀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GPS가 있어서 우리가 운전길은 인도해 줍니다. GPS는 또 친절해가지고 또 잘못 가란 대로 안 가고 잘못 가면 또 recalculate 해가지고 다시 또 친절하게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누가 지도해 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영국이 EU, 유럽 country의 그 유니언을 떠나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보트하기 전까지도 이거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과됐어요. 세계 경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의 사업의 미래, 우리 인생길의 앞길을 누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해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양약이 된다 하는 것이 원어 그대로 하면은 배꼽의 건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꼽의 건강, 이것은 태아에서부터 참 엄마와 연결돼서 그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주어지는 이 배꼽은 그 탯줄을 절대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인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골수를 통해서 뼈가 튼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체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 골수를 통해서.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과 육이, 우리들의 그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귀한 우리 인생의 가치고 우리들이 다 원하는 축복이죠.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히려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제가 본문을 이렇게 쭉 분석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오복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해지는 오복이에요. 이 다섯 가지 이 축복, 본문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복에 약속된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써 있어요. 이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리석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 복을 내가 창출해 내려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는 우리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과 구분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니까, 즉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 다섯 가지 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인생의 가치와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 원하세요? 한 가지? 난 한 가지면 된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저랑 비슷하다면 다섯 가지 다 원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위선적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생의 욕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쾌락,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요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장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지만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워서 고통하면서 오래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도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다른 말로 방해하면 사랑과 진리 또는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따라 산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자와 사랑과 진리의 실천이 생활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가끔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같이 마음을 합해서 바르지 못한 거지만 그것을 타협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파트너가 된 것 같지만 마음속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 사실은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원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이 여길 수 없죠. 인정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래 못 가서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principle, 원리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희생을 치러주고 용서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또한 존중이 여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 은총을 받고 그리고 존중이 귀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은 우리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죄와 더불어 사랑할 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겉으로는 편안한 것에도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그것으로 인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영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걸 우리 가만두질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악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우리 소산물, 우리 인컴의 첫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의 하나를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얻은 모든 소산의
10의 하나를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게 좀 가혹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말라기에 보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가 나오면 얼마나 귀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열매, 주어진 난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무슨 일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의 소원대로 펼쳐져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 여러 경우에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내 건강 내가 책임지고 물질의 축복 내가 따오고 내 앞길을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쌓아가겠다고 생각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잠깐 돌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보다는 제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된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한국에서 미국 와서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목회하다가 뉴저지에 와서 필그림교회를 개척하리라, 개척 은사는, 교회 은사는 저에게 없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 그 성경적인 그 오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주시고 우리가 참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가고 너희는 먼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그다음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의는 구원받는 의의를 십자가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진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